역시 마겠사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울지 말라. 피곤하구나. 아바마, 그만 쉬어야겠다. 396년 후연 황제 오용수가 서거한다. 연나라 황자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삶을 보낸 오용수는 스스로의 힘으로 후연을 세우고 5호 16궁 난세를 헤쳐나간 인물이었다. 후연의 모용수는 노동땅을 손에 넣기 위해 끊임없이 고구려를 도발하였으나 동시대에 나타난 광개토 태왕이라는 젊은 영웅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서거하게 된다. 모용수 서거 이후 부귀와 동진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후연은 노동땅을 비롯한 고구려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된다. 이제 모용수가 모용수 황제가 서거했다 하옵니다. 짐이 직접 조문을 가야겠다. 폐하! 폐하께서 진히 조문을 가시다니요. 이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모용수가 우리 고구려에 대한 상처가 깊었던 만큼 폐하에 대한 원망 또한 깊을 것이옵니다. 허라, 후연에서도 고무대장군의 상중에 조문단을 보냈어요. 분명 건강이 허락했다면 직접 왔을 것이요. 허니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겠다는 것이다. 폐하, 놈들이 무슨 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천하의 영웅으로 이름을 드날린 모용수와 가벼운 인연은 아니었으니 내 친히 가는 길을 배웅하고자 한다. 하고 후연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 후연에서 우리 고구려 유민들을 그들과의 적국인 부귀와의 접경지역인 마고성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한다. 이런 나쁜 놈들, 우리 유민들을 전쟁터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수작이 아닙니까요? 하오나 폐하, 혹여 유민들 문제 때문에 조문을 가시려는 거라면 이는 외교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이옵니다. 조문과 유민은 별개의 문제야. 멀게는 후연의 황제이나